안녕하세요. 전형 그림입니다. 오늘은 엽서지에 바다를 그려보았습니다. 모래사장에 하트를 그려 넣었더니 낭만적인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바다 그림 그리기 어떠세요? 수평선을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바다의 앞부분을 그려주고 하트를 그려줄게요. 뒷부분에는 섬을 그려줍니다. 가장 윗부분을 진하게 칠해주고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연하게 풀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진행할게요. 멀리 있는 바다는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물을 섞어서 풀어주고 조금 더 밝은 색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칠해줍니다. 물동을 정리해주면서 은은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진행할게요. 모래사장을 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하게 색을 한번 깔아 줄게요. 섬을 칠해 줍니다. 바다를 칠할 때 사용한 색으로 잔잔한 파도를 표현해 줍니다. 바다의 끝부분에 명암을 넣어주는데요. 명암을 넣어줄 때는 일자로 쭉 따지 말고 강약을 넣어줍니다. 이제 하트를 그려볼게요. 모래이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울퉁불퉁하게 그려줍니다.
주변 명암을 그려주면서 사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흰물감을 이용해서 모래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모래사장색으로 바다의 끝부분을 칠해 줍니다. 바다의 파란 부분과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모래사장의 질감을 표현해주고 흰물감을 이용해서 파도에 의해 생긴 바다 거품을 표현해줍니다. 시원한 바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다 그림 그리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